유튜브가 아직도 뜨는 플랫폼 맞나요? 유튜브 관두고 이제 틱톡 가서 틱톡에서 영상 올리는 게 더. 이게 뭐죠? 뭔가 못할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다들 자기 주식 포트폴리오 안 보고 있고 외면하고 있어서 뭐 모르시고 계실 수도 있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빅테크들 어닝 쇼크가 있었죠. 사실 한줄 요약을 하자면 디지털 광고 시장의 몰락이었습니다. 광고 시장 흥망성쇠에 따라서 매출 직격탄을 받는 기업들이 구글, 메타, 스냅챗, 핀터레스트 중에서 트위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겠네요. 매출 타격이 상당했을 텐데 마지막까지 주가가 떨어지지는 않았던 거는 일론 머스크에게 인수를 당했기 때문에 인수 가격에서 클로징을 했던 거고, 이제 좀한 가지 아쉬운 거는 트위터가 상장 기업이 아니라서 기업 공시를 볼 수가 없네요. 그들의 광고 매출 타격을 보 것도 재밌었을 텐데, 얘네까지 포함했었으면은 S&P 이 폭망에 크게 한건 기여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지난 분기만 하더라도 뭐 하루 만에 130 billion dollars 한화로 170조 원 증발시키면서 충격을 안겨줬었던 적도 있는데, 그때 스냅챗 하루에 40% 폭락하고 메타, 핀터레스트, 알파벳 이제 심파티 트레이드라고 해서 다 따라서 이제 줄줄이 두 자릿수 폭락을 했었고, 그때 당시도 원인은 다 똑같았어요. Negative outlook for online advertising. 이 문구가 거의 모든 기업들의 어닝스 콜에서 경영진이 다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기류가 이번 분기에도 이어졌습니다. 광고 수익의 성장률이 정체되거나 이제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고, 일단 지금 글로벌 광고 시장의 규모를 보자면 560 billion 정도가 됩니다. 800조 원 한화로 되는 그런 광고 시장인데, 이 규모가 지금 네이버 시총이 한화로 27조 원 정도 되죠. 되고 카카오 시총이 22조 원, 이게 한 17 빌리언 정도 되니까 네이버 카카오 시총의 총 합의 15배 정도 되는 글로벌 광고 시장이 있는데, 이 광고 시장이 사실 그동안에는 지난 한 7년간 두 자릿수 성장을 해왔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4% 성장을 보였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시장이 힘들어지면서 8%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아예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살펴보면, 가장 obvious하게는 앞으로 이제 경기 침체에 대비한다면서 기업들이 전부 이제 다들 가계부를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고, 이제 온라인 광고 시장 자체가 축소된 게 있고, 이제 팬데믹 때야 한창 이제 온라인 시장이 호황이었지만 지금은 뭐 벌써 오프라인으로 기류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크고, 시장 파이 자체가 이제 성장이 정체된다라는 게 중론이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그동안 성장성, 뭐 기대 성장률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동안 주가 밸류에이션 디펜스가 됐던 기업들이 많았는데, 점점 이제 이들조차도 이제 실제 현금 흐름 창출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장주라고 했던 기업들도 더 이상 이제 성장은 필요 없고, 영업 현금 흐름, 영업 마진, 그리고 EPS 가 파스를 한지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시대가 와서 다들 별다른 수익 모델이 없거든요. 이들도 결국에는 광고 부치자, 다들 광고 시장에 몰려들고 있어요. 벌써 너무 포화된 시장이고 이제 이 안에서 출혈 경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도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거기다가 글로벌 수입원이 많은데 지금 킹달러 시대잖아요. 그럼 이것도 되게 억울해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익원 잡히는 게 해외에서 번 돈을 지금 킹달러 시대에 이거를 환전을 시켜보면 환율 때문에 들어오는 수익이 더한또한번더 불리해지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벌었는데 환전해 보니까 들어오는 건 너무 적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들이 다들 많고,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광고 매출 쪽에서 너무 많은 챌린지들을 받다 보니까 다들 정신도 못 차리고 그러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같은 경우는 어떤지 보면은 뭐잘 아시겠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57%가 좀 광고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얘네들 실적이 안 나왔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톡비즈 광고, 그리고 포털 사업 광고, 이렇게 두 개만 단순 합산했을 때 광고 매출이 전체 20%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조가 되냐면, 한국은 이런데 미국의 우리가 말하는 빅테크 기업, 특히나 메타, 트위터, 스냅 같은 경우는 90에서 99%가 광고 수익이에요. 전체 기업 매출에 있어서. 그리고 구글 같은 공룡 기업도 굉장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광고 매출이 전체의 80%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광고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훨씬 더 크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정말 온라인 광고 시장의 침체를 그대로 보여줬다시피 했죠. 지금 EPS나 뭐 매출액이 월가 전망치를 뭐 밑돈 거 여기에 이걸 넘어서서 광고 수익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장률이 1년 전 40%대에서 지금 6%로 급격히 둔화가 되었고, 성장률 자체로만 보자면 지금 2013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분기 성장률이었다고 해요. 그동안 구글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거의 멱살 잡고 이끌었던 유튜브, 그 믿었던 유튜브마저도 광고 매출은 사실 얘네들은 개별 공시를 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진 않았어요. 2017년부터 유튜브만 따로 개별 공시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진짜 한창 잘 나갔을 때는 팬데믹 피크만 봐도 80%대까지 성장을 했었는데, 지금 벌써 마이너스 2%가 찍어서 지금 후덜덜 합니다. 아, 진짜 이러다가 구글한테 받는 제 유튜브 월급이 깎이는 게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메타. 메타는 다들 별로 큰 기대를 하진 않았어서, 기대가 없어서 이제 좀덜 공포스럽게 다가왔던 거지. 이제 메타의 경우에도 좀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재앙 수준이었던 게, 이번 실적이 2012년에 상장을 했었어요, 페이스북이. 상장 이후 처음 2분기 연속 분기 매출 감소가 기록이 됐었고, 지금 광고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시장에서 그냥 죽 섰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또 하나 이제 빅테크들이 지금 공통적인 챌린지가 있는데, 바로 틱톡과의 경쟁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메타가 특별히 더 힘든 게, 요즘 뭐, 열심히 광고해서 힘들게 돈 벌어봤자, 지금 완전 메타버스에 꽂혀서 메타버스에 돈다 쓰고 있잖아요. 너무 메타버스에 올인하는 이런 전략 때문에 요즘 일부 기관 투자자들도 아예 대놓고 저커버그 저격을 합니다. 지금 딴거 신경 쓰지 말고 너네 인력 구조 조정 한20% 하고 사람 다 자르고 메타버스에 태우는 돈 연간 100억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거 50억 달러로 제한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누가 투자자들일까요? 꼭 무슨 큰 기관이나 헤지펀드들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문제이긴 한데, 여기를 보시면 메타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기관 랭킹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메타의 투자자들은 결국 우리들이에요.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인데, 지금 탑 40개 홀더들만 보더라도 지금 1위가 뱅가드, 블랙록. 얘네들이 지금 메타를 굉장히 크게 보유하고 있는데, 거의 뭐 글로벌 국민 펀드 정도의 수준인 ETF 운용사들이고, 결국에는 다 우리 돈이 지금 메타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연기금들도 많이 보이죠? 뭐 노르디스 뱅크, 뭐 펜션 펀드 이렇게 해서 많이 보이는데, 역시나 이제 우리 돈. 하다못해 저도 지금 S&P 500 인덱스 펀드만 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인덱스 펀드라는 게 간접적으로 메타 홀딩하고 있는 거라서, 아, 지금 굉장히 짜증이 난 상황이고, 요즘 뭐 기관들 다 돌아가면서 메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메타한테 좀 심하게 훈계를 한이 브래드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어떤 투자사의 CEO예요. 헤지펀드이고, 지금 이 기관 같은 경우는 메타에 230 million dollar 정도를 투자를 했었는데, 한국 돈으로 한 3,300억 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이들 포트폴리오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3년 전만 해도 이제 페이스북을 포트폴리오 한20% 정도 비중으로 보유를 하면서 CNBC 열심히 나와서 페이스북 좀막 팔았거든요. 설파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펀드의 9% 정도까지 낮아졌어요. 지금 2018년부터 메타를 들고 있었다면 그동안 진짜 헤지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뭐 너무 뻔히 손실이 났기 때문에 이제 큰소리 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게 공부 잘하는 아들이어서 투자를 했건만, 갑자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VR 끼고 놀고 있으니, 브래드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메타 보면 잔소리밖에 안 나올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스냅챗. 스냅챗은 한국은 몰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젠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앱이기도 한데, 이조차도 지금 틱톡에 밀린 지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만 보더라도 3분기 매출이 뭐 작년 대비 한6% 상승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2017년 IPO 했던 이래 최저치를 기록을 한 거고요. 순손실 작년 대비 5배 늘어난 400 billion을 넘게 마이너스가 나왔고, 굉장히 위태위태한데, 그리고 여기까지 멘션된 모든 기업들이 현재 굉장히 공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빅테크들이 사람을 자르기 시작한다는 건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서 여러 군데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 블라인드 포함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위터 같은 경우는
얘는 당연히 광고 매출 쉽지 않죠. 아마 가장 어려운 플랫폼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이제 공식적으로 경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광고를 아예 안 하겠다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어서 지금 더 힘들어요. 이거는 약간 광고 시장의 그큰 흐름이랑은 약간 예외적이긴 하지만 요즘 일론이 자기 비전대로 뭐 프리 스피치를 용인하겠다 이 플랫폼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좀 보수적인 기업들 입장에서는 트위터라는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세이프티나 이런 정치적인 political correctness 문제로 광고를 아예 안 하겠다라는 광고주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대표적으로 좀 거론되고 있는 이름들이 애플, 뭐 베스트바이, 코카콜라, 버라이즌 이런 대형 기업들이 광고를 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위기의 미국 광고 시장인데, 그럼 국내 광고 시장은 괜찮나? No. 괜찮을 리가 없죠. 미국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국내 광고 시장도 답이 없어요. 지금 제1기획 리서치에 의하면 국내 광고 시장 규모가 지금 8조 5천억 원 정도라고 하고 있고, 올해는 작년보다 성장률이 10% 이상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고, 내년은 한 자릿수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네요. 경기 침체에 광고 시장을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하는 이커머스 업계부터가 성장 둔화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 국내 대표 광고 플랫폼이 네이버, 카카오, 얘네들은 뭐 아직은 실적 발표가 남아있긴 하지만 약간 아무도 기대를 안 하는 그런 추세. 자, 그러면은 내년은 괜찮나? 내년에도 괜찮을 리가 없죠. 지난 몇 년간이랑은 비교도 안될 만큼 저성장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게 대세론인 것 같고, 그동안 코로나 덕분에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디지털 광고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 활동도 재개되고 오프라인 비중 늘어나고, 그동안 집에서 유튜브나 페이스북 보던 사람들이 다 나가니까 유튜브도 재밌지만 세상에는 재밌는 것들 너무 많거든요. 근데 빅테크들이 광고로 돈을 벌수 있었던 게 결국에는 사람들의 이제 활동 정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들이 검색한 거, 뭐 관심 갖는 거, 데이터 그리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광고랑 매치를 시켜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최근 애플의 그 개인정보 보호 정책 도입을 한 이후 여러 플랫폼들이 이제 맞춤형 광고가 더 이상 안 된다라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성장률의 임팩트를 크게 주고 있죠. 성장의 둔화에 있어서. 뭐 그들 말로는 맞춤형 광고가 어려워지겠지만 대신에 검색 광고가 성장할 거라고는 하는데, 이거는 검증된 게 없으니 약간 각사의 뇌피셜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존이나 이렇게 자체 광고 비즈니스를 보유한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광고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요. 높을 수밖에 없죠. 자기네들이 이제 오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아마존조차도 헤드카운트를 프리즈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침체를 대비해서 이제 더 이상 광고 쪽에는 사람을 추가 채용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앞으로 광고 쪽에서 이제 매출이 그만큼의 성장을 보이긴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아마존도 앞으로의 경기 침체를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주머니 사정이 타이트한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10년 전에는 어땠을까? 2011년으로 되돌아가 보자면, 그때 당시 글로벌 미디어 탑 5개 기업을 보면은 구글, 위아컴, 그리고 CBS, 뉴스콜, 폭스 뉴스가 있네요. 딱 봐도 이제 글로벌 서치 독식자인 이 구글, 그리고 나머진 다 레거시 미디어 회사들인데, 2011년 같은 경우는 10년 전만 해도 광고 매출 규모가 당시 이 다섯 개만 봤을 때한 80빌리언 정도가 돼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전체의 한20% 정도를 차지를 했었는데, 그 마켓셰어에 있어서. 그래서 그때 보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 절대적인 규모도 그렇고 상대적인 규모도 그냥 그랬는데, 올해 기준 탑 5개 기업을 보면은 전혀 다른 시장이 됐죠.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틱톡, 바이댄스가 있고, 아마존. 이들 5개 기업이 무려 408billion dollars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이들이 글로벌 광고 시장의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탑 25개 기업, 주로 빅테크들이죠. 이들이 글로벌 광고 시장의 74%까지 차지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난 10년간 세상이 재편됐어요. 왜 재편되었는가? 이제 광고 시장은 아무래도 독점력이죠. 그리고 광고 수익을 점령하는 이 기업의 형태 같은 것도 전혀 바뀌었고, 이제 미디어 산업 위주였다면 지금은 전부 테크 플랫폼 회사들이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전체적인 시장 규모의 변화도 있었고, 그리고 막상 실제 돈이 되는 수익 창출 소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빅테크 기업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광고 수익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다들 수익 창출원이 없어서 광고로 몰려들고 있는데, 그것 대비 광고 시장 전체 파이는
겨우 뭐한두배 정도밖에 성장을 하지 않았고, 먹고 살아야 하는 기업들의 덩치나 개수는 되게 많아졌는데, 전체 파이는 그거에 비례해서 커지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경쟁이야 뭐 항상 더 치열해지고 심화해지고, 소비자들은 이제 앱만 켜면은 광고 덤핑당하고, 최근에는 넷플릭스, 이제 믿었던 넷플릭스마저도 이제 광고를 넣기 시작을 했죠. 이제 불경기라서 이제 기업들이 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다들 이제 광고 수익에 목매게 되고, 이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리세션 때 광고 시장이 디핑하는 건 정말 어쩔 수 없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마냥 시장 탓만 할 수는 없는 게, 사실 한국에서만 거의 유독 좀 인기가 덜한 것 같긴 한데, 이 틱톡의 무한 쇼폼에 중독된 원빌리언 유저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는 틱톡을 이길 만한 플랫폼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유튜브 쇼츠도 있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릴스도 열심히 밀고 있는데, 정말 아직은 너무 역부족인 것 같고, 틱톡은 뭐 시장이 이렇게 나빠도 난 잘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니? 이제 MAU 면에서만 보더라도, 이제 틱톡이 아까 원빌리언이라고 했는데, 이 절대적인 숫자만 보면 사실 가장 작긴 해요. 페이스북이 지금 거의 3빌리언이고, 30억 명이 쓰고 있고, MAU 기준으로, 그리고 인스타 같은 경우도 2빌리언 정도 이제 monthly 유저들이 있는데, 이것 대비 틱톡이 훨씬 밀리긴 하지만, 유저의 사용 시간이나 광고 단가, 이게 결국엔 제일 중요하죠. 돈 버는데. 광고 수익 성장률에 있어서도 올해 예상되는 12빌리언, 이게 지금 작년 대비 300% 성장한 수치예요. 지금 이런 수치 보여주는 기업 아무도 없거든요. 이걸 좀 비교를 해보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비싼 단가의 광고가 슈퍼볼 애드인데, 풋볼 시즌에 잠시 나오는 이 애드가 한 30초 기준으로 6.5 million dollars예요. 네, 틱톡 같은 경우는 틱톡 딱앱 키면은 위에 가장 먼저 뜨는 이제 하루 내내 top view 애드라고 해서 거기 아예 박아두는 애드가 있는데, 그 애드 같은 경우는 30초에 2.6 million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슈퍼볼이라는 미국의 가장 큰 광고, 가장 유명한 광고에서 1년에 한번밀수 있는 이 광고를 틱톡은 그냥 앱한번 켰을 때한번 보여주는 걸로 이 정도 규모로 매일매일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이고, 자, 이런 수치들을 볼 때마다 틱톡 이렇게 돈 많이 벌면 나도 이제 유튜브 접고 틱톡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자면,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빅테크이니까, 그들의 주가이니까, 빅테크에게 희망은 있나? 라고 봤을 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광고 시장에만 기대고 있는 플랫폼들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크죠. 문제가 될수 있지만, 빅테크도 빅테크 나름인 것 같아요. 그들 중에서도 사실 정말 펀더멘털이 좀 견고한 기업들을 보면은 다 하나씩 좀 믿을 만한 이 아이덴티티 수준의 알파 프로덕트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 구글 서치라는 거의 독점 사업 수준의 플랫폼이 있고, 검색 플랫폼이 있고,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클라우드가 있고. 그래서 광고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지고 광고 수익 성장이 정체가 되더라도, 이런 류의 알파 프로덕트에서 오는 펀더멘털이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이 부분에서 독점하고 있다시피 해서 대체할 만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비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희망이 좀 있고, 그리고 주가 방어 측면에서도 보면은, 이들의 공매도 비율을 보면, 그 숏 인트레스트라고 하는데, 공매도 비율을 봐도 생각보다 높지 않거든요. 이게 너무 깨져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메타만 하더라도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숏 인트레스트가 1%대예요. 그리고 스냅이나 핀트레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4%, 5%를 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딱히 이들의 더 추가적인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펀드들조차도 많지는 않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예전에 봤던 블랙미러라는 그 TV 시리즈가 생각이 나는데, 아, 진짜 이렇게 시장이 어려워지면은 언젠가 강제로 광고만 봐야 되고, 광고 안 보면은 어플도 못 쓰게 하고, 그런 세상이 오는 건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